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할렐루야.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젠다를 보니까 ADT. 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ADT예요. Abstract Data Type.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 말들이 추상적이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ADT가 정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쉬운 거예요. 이 컨셉만 여러분들이 잡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 ADT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examples on ADT, 그다음에 또몇 개의 예제를 들어서 ADT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북을 참고하시고요. 또 저희들이 그 번역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타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bstract 데이터 타입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데이터하고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브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여기서도 역시 데이터와 오퍼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ecification of ADT indicate what ADT operations do. 이게 중요하죠. What? How는 ADT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ADT를 만들 때 항상 what,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오퍼레이션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How,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2차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implementation 할 때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The properties of ADT are described by the collection of data. 뭐,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데이터 컬렉션.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 타입, 어떤 스트럭처를 쓸 것인지는 implementation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behavior. 이제 다른 말들이 좀 나오죠. 이거는 properties. 데이터에 관한 얘기고요. behavior는 operation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거 단어가 이제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데, 왜 behavior라고 얘기하면요. 요게 이제 행동 아니에요. 메소드로, 펑션으로 바꾸기 전 단계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단어로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요런 걸 갖다가 메소드, 펑션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operties는 주로 데이터를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property라고도 얘기하지만 attribute라고도 얘기하죠. 속성.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data structure versus abstract data type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ADT is not the same as data structure죠. 그러니까 ADT를 하면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거고요. 그 안에 data structure가 있는 거예요. 또 operation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컨셉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는 참 구체적인 거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오가나이즈 할 것인지가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ADT는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예요. 여기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요 add, remove 이런 것들은 오퍼레이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들 가지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ADT 를 통해서 외부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죠. 이게 implementation이죠. 그런 컨셉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ADT를 사용할 때 이점이 있고 이점이 아닌 게 있죠.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코딩을 하기 전에 디자인할 때부터 abstract data type을 생각하는 그 다음에 코딩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을 돕는 툴들이 요즘 많이 있긴 있습니다. 코더들은 코딩하기 좋아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게 순서가 아니고요. 맨첫 번에 진짜 엔지니어들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먼저 ADT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코드로 옮기죠. 그래서 이제 오버헤드라고 흔히 여기 부르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디자인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다 해결해야 합니다. 또 시간도 들고요. 이런 게 이제 디스어드밴티지인데, 어드밴티지도 또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현을 우선 생각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테넌스가 점점 쉬워집니다. 나중에 개발 후에도. 그다음에 프로블럼 솔빙에 포커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ADT example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데이터와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ADT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Integer, Floating Point 이렇게 구별하고 Set, List, Stack, Queue, Tree 이렇게 오퍼레이션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듈라리티를 볼수 있습니다. Such a data type is abstract in sense that it is independent of various concrete implementation. 그러니까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인티지를 사용하면 인티지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구현된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디폴트 메소드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모르고도 우리는 인티저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디자인된 소프트웨어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기 examples하고 integer가 먼저 나옵니다. integer 물론 데이터죠. 그 다음에 뭐 whole number ends including zero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고 operation들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지만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자유롭게 필요할 때마다 다 사용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플로팅 포인트의 ADT예요.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오퍼레이션들이 있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티저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플로팅 포인트들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물론 익스펜션을 할수 있죠.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 소프트웨어 디자인할 때 이것을 미리 다 생각하고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을 만들 때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미리 생각하고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 데이터하고 오퍼레이션을 생각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ADT입니다. Abstract Data Types. 뭐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죠? 프로젝트가 있으면 아 이거 데이터는 뭐가 필요하고 아 이거는 오퍼레이션들이 뭐가 필요하다. 이거 미리 디자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학자들이 쉽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 해 주는 겁니다. 실세계를 컴퓨터 안에다가 모델링 할 때, 구체화 할 때, 무엇부터 생각하라?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지, 오퍼레이션들은 어떤 것인지, 이두 개만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스트럭처 중에서는 리니어 스트럭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 스트럭처로 다뤄야 할 데이터들이 있고요. 넌 리니어 스트럭처로 다뤄야 할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에 뭐 add, remove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뭐 어떻게 더했다 뺐다 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얘는 리니어 스트럭처를 만드는 얘입니다. 리니어 스트럭처가 필요한 스트럭처인데 어떤 리니어 스트럭처인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보다는 어떤 스트럭처를 사용할 것인지 필요한 겁니다. 결정하는 거죠. 미리 생각해 보고 먼저 오퍼레이션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n-linear structure 이렇게 non-linear structure일 경우에는 tree, graph, heap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structure를 구현하려면 어떤 오퍼레이션이 필요한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ADT입니다. 어떤 것을 사용할지가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트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스트럭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ADT입니다. Summary. ADT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좋은 점은 What we can do with data죠. How, 어떻게 할지는 아니라는 거죠. 트리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트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오퍼레이션들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을 자꾸 활용하다 보면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에 익숙해집니다.
어떤 실세계를 보고 이 실세계에서 어떤 점을 에센셜한 것을 찾아내는데, 그리고 어떻게 구현할지를 찾아내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것은 데이터고 이 데이터에 대한 오퍼레이션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ADT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를 정해야 되고, 이게 애브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임플멘테이션은 아직 관계없는 거예요. 임플멘테이션은 이 인터페이스, 이게 칸트랙이라고 그랬죠, 아까? 예, 칸트랙을 만족할 수만 있으면 이 안에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애브스트랙트가 정말 애브스트랙트하죠. 아까 그 한자,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그 옛날에 그 한자 그런 애브스트랙션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았나. 노아 방주에 몇 사람이 타고 있었죠? 배주자에다가 8명이 타고 있었죠. 8개의 입구자. 입이 8개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배주자죠. 이게 선박할 때의 배선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배에 8명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컨셉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한자로 표시한 겁니다. 이게 abstraction이에요. 그러니까 실세계를 여러분들이 abstraction을 잘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을 ADT로 만들어낼지를 미리 생각해 보면 이런 습관을 자꾸 하면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